하중 시작. 자, 시작. 80배 속으로 관찰한 결과 금속이 쭉 길게 늘어나는데요.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변형 구간이라고 합니다. 색깔이 빨간 게 더 많이 변형이 되는 거고요. 재료가 잘 늘어나는 건 금속공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재료가 끌어 이렇게 변형되다가 가운데 잘록하게 되는 그 네킹이라는 현상인데요. 만약에 건물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끊어지는 건데 이것처럼 네킹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네킹이 일어나면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미리. 그러면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네킹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합금 재료로 건물을 짓는다면 무너지기 전에 붕괴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. 김영석 박사의 연구팀은 강도와 유연성 등이 뛰어난 고엔트로피 합금을 개발해 기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는데요. 세계 최초이자 독보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. 이 재료가 초소성이 있냐 없냐를 판별할 때 연신율이 이제 500% 이상 나오는 소재를 이제 초소성 재료라고 하는데 저희 연구단에서 개발한 고엔트로피 합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2000% 연신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. 약 1m의 금속이 20m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결과인데요. 연구팀의 성과는 지난해 과학학술 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리며 그 활용 가능성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.